진주시로 73권, 중종이 17년, 8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1532년, 명가정 11년. 구름이 끼어 혜승이 보이지 않다. 진주시로 73권, 중종이 17년, 8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주시로 73권, 중종이 17년, 8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올해에는 하삼도가 모두 실농하였기 때문에 도사에게 전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해도는 농사가 조금 여물었고 평안도에는 섬이 끼어 있는 주군의 농사가 상당히 여물어서 구마군을 뽑아 내도 폐해가 다른 군에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전마하러 보내려는 것입니다. 함경도는 농사가 조금 또한 호황인 듯합니다. 또 지난해에 군사옛들에게 말 80피를 주어야 하는데 전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일이 있으므로 감히 전마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께서 대감과 함께 전마하러 보내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상께서 결단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참교하였다. 올해의 흉년은 옛날에 비하여 더욱 심하니 전마하러 보내지 말라.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8월 2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밤 유승이 실성에서 나와 벽성으로 들어갔는데 흰 빛깔이었다. 구름이 끼어 혜승이 보이지 않았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8월 27일 MN 첫 번째 기사. 밤 유승이 실성에서 나와 벽성으로 들어갔는데 흰 빛깔이었다. 구름이 끼어 혜승이 보이지 않았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8월 2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밤 곤방에 불같은 운기가 있었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 혜승이 보이지 않았다. 춘조실록 73권 중종 27년 8월 2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오시 태백이 미방에 나타나다. 춘조실록 73권 중종 27년 8월 2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이날 새벽 보름달이 동쪽에서 나왔다. 보름이 지난 달은 마땅히 이지러져야 하고 금음 사이에 이르면 그 형상이 더욱 가늘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달의 윤곽이 모두 보이되 이지러진 곳이 없었고 빛은 누렇고 검었으니 이것은 재변 중에 큰 재변이었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8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8월 2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한 장쯤 되고 흰 빛깔이었다. 북쪽으로 자리를 옮겨 처음 나타난 곳과 세 장쯤의 거리에 있었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8월 2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8월 3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이 효경들에 나아가 주다례를 거행하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8월 3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한 장쯤이고 흰 빛깔이었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8월 3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구름이 끼어 태백이 보이지 않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9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의 길이가 7, 8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9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9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영변부에 우박이 내리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9월 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구름이 끼어 혜승이 보이지 않았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9월 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9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주시로 73권 중종 27년 9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난데 꼬리 길이가 한 장쯤 되었으며 흰 빛깔이었고 광채가 하늘에 빛났다. 유승이 팔곡성 아래에서 나와 화계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붉은 빛깔이었으며 굴곡을 이루면서 서서히 이동하여 그 빛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머리의 광채는 흩어져 고리를 이루었는데 꼬리로부터 점점 올라가 고리를 이룬 곳에 이르러서는 고리의 광채가 더욱 성하였으며
고려의 주변에 소반처럼 되었다가 한참 만에 없어졌다. 유성이 또 칠곡성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과 크기가 병만하고 중간은 네 도막으로 끊어졌는데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잠이 좌 추성 안으로 들어갔으며 붉은 빛깔이었다. 고려의 그 크고 작은 점광이 수다하게 흩어져 떨어졌다. 춘추실록 73권 죽종이 17년 9월 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삭강해 나아가다 밤 유성이 칠공성에서 나와 잠이 서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붉은 빛깔이었다. 혜승이 묘방에서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한 장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 순안 3등 함종 영류 강세 우박이 왔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부묘할 때에 신주를 내어다가 묘 안에 있는 신주를 말한다. 좌위에 설치하는 것은 예입니다. 지금 정의왕후를 부묘할 때의 의궤를 보면 제7과 7과 8실은 안 된다. 덕종과 예종은 정의왕후의 하위가 되니 감히 부하의 예를 받을 수 없고 세조는 받을 수 있다 하였고 안순왕후를 부묘할 때 예종 및 장순왕후는 모두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순왕후는 안순왕후와 똑같이 한 왕의 비이니 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예종이 받지 않은 것은 세조가 받는 것과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현왕후 부묘 때에도 공희왕후는 정현왕후에 똑같이 한 왕의 비임으로 나아가서 부하의 예를 받을 수 없을 듯합니다. 성종대왕이 세조의 의궤를 따른다면 마땅히 나가 받아야 하고 예종과 안순왕후의 때의 의궤를 따른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례를 해조가 멋대로 할수 없으니 대신들에게 물어서 조처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예조가 아랜 뜻을 삼공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정희왕후와 안순왕후를 부묘할 때에 세조대왕은 정희왕후의 부활예를 받았으나 예종대왕은 안순왕후의 부활예를 받지 않았으니 이름 같은데 예는 서로 다른 것이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널리 예제도를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장순손과 한효운의 의논도 같았다. 전교하였다. 삼공이 의논한 뜻은 알았다. 그러니 홍문관에 널리 고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최세절을 호조 참판의 이기를 한승부 의원에 제수하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7, 8척쯤 되었고 약간 흰 빛깔이었다. 흰 운기가 서방에서 동방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퍼져 있었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5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대가 있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6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창감 이 백년의 죄는 일찍이 절도를 범하였으므로 금부에 내려 추구하게 하였다. 금부가 전가 위로와 당근 경면을 율로 단죄하였다. 이 사람의 광패함을 생각하면 죄를 주는 것이 진실로 애석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종실에 속한 사람인데 이 율로 단죄하면 모든 종실에 속한 자들이 누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 일을 삼공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니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장춘선, 우의정, 한효운이 아뢰기를 고천감이 미천하고 광패하나 또한 종실의 계통이며 범한 것도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일반 범인들에게 단죄하는 율보다 죄의 과를 감해서 단죄하더라도 형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고창감의 죄는 전가 사변으로 판부하라 전교하였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6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7, 8척쯤이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종 실록 73권 중종이 17년 9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헌문관이 아래기를 송사 이의 악지에 신종 원풍 3년에 인종의 좌성 왕후를 인종 묘위에 부활하였다 하였는데 이것만이 여기에 비슷할 뿐 달리 상고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알았다. 안순왕후를 부활할 때에 예종이 바지하는 것은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무오, 기미, 경신, 신유년 사이에 승정원 일기를 상고하라.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구름이 많이 끼어 혜승이 보이지 않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주 다례를 거행하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홍원필이 아뢰기를 요즘 조정의 의견을 보면 무비가 허술해서 여러 사람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조의 장관은 가려서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은 무사를 모르면서 병조의 중요한 지위에 있음으로써 병사를 해이해지게 하여 조정에 걱정을 끼쳤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중임은 경솔이 채직시킬 수 없다. 그러나 병사를 모른다고 완강히 사직하니 채직하라.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11일에 시행하는 문신의 정신은 상께서 인재를 권장하시는 일이니 매우 훌륭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부묘에 큰 일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별시에서 인재를 뽑는 일처럼 부득이한 일은 아니니 이큰 일을 치르고 나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정지하소서. 그리고 충청도 도우사 윤변이 전에 해남 현감이 되었을 때 탐하고 무례하여 재물을 실어 나르는 배와 오마의 행렬이 연달았으므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침뱉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철원 무사 이희는 전에 계승부 도사가 되었을 때 탐오한 정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더구나 철원은 관리가 자주 갈려 비피함이 더욱 심하니 이 사람을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채직시켰소서. 예빈시 부정 이 문건은 별로 현능하지 못한데 갑자기 삼품 관작에 승진시키는 것은 외람됩니다. 개정하셨사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7, 8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간호니 아뢰기를 삼척부사 이태는 탐학하고 무리한 사람인데 지금 본직에 제수되어서는 세 번이나 석영 기간을 넘겼습니다. 채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부활 이에는 엄관이 송인종의 비인 좌성 광우 광헌 조 황우를 인종실에 부활시킨 것이 여기에 가깝고 달리는 상고할 것이 없으며 승종은 일기도 고정할 것이 없다 하였으니 지금 알 예를 받고 안 받는 일에 대해 사관을 보내 삼공의 의논을 모으라. 아니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송조의 광헌 왕후는 응당 인종실에 부묘될 분으로서 인종에게 부활의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정의왕후의 예가 있으니 의당 이상 예의에 따라야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장순성과 한효은의 의논도 같았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0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홍언필을 의정부 좌참찬에 선조를 우참찬에 윤은보를 병조 판세에 제수하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0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의 길이가 7, 8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햇머리 가지고 양이가 있다.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7, 8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2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주 다례를 거행하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2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지의금 부사 김안노와 김근사 동지의금 부사 심언경이 와서 아뢰기를
예금부는 일품 아무니니 판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와 동지사는 품계에 따라 재수하고 판사는 모름지기 일품으로만 재수해야 하는데 지금 지사만 있고 판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들은 하관이라서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미안합니다. 속히 판사를 선임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내 뜻은 다음 정사 때에 김근사를 승정대부에 승진시켜 판사를 재수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은 것이다. 진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5위장 최세진이 여혼을 번역하여 올리니 전교하였다. 교서관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라.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4일 모첫 번째 기사 이조판사 김근사를 승진시켜 승정대부 반의금부사에 재수하다. 사실은 논한다. 김안로에게 아첨했기 때문에 총애를 받은 것이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3일 모두 번째 기사 밤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7, 8쯤 되었으며 흰 빛깔이었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4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밤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7, 8쯤 되었으며 흰 빛깔이었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4일 김희 두 번째 기사 함경도 삼수군에 지진이 일어나서 담과 집이 모두 흔들리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밤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7, 8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흰머리 가지고 양이가 있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도관 허황이 아뢰기라. 지금 사람들이 연수한 무리들은 죄를 무겁게 하기에만 힘쓰기 때문에 죄를 입은 사람이 이와 같이 많다고 합니다. 저 여러 해 동안 위복을 쥐고 있던 자는 그 죄가 귀양 보내는 것으로만 그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너그럽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수한 무리들은 그 죄를 무겁게 하기에만 힘쓴다고 한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을 방황하리란 계획이고 보면 조정에 대한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저들이 일단 방한되면 반드시 조정의 임무를 모두 소탕하려 할 것이니 이는 바로 화의 근본입니다. 지금 꿩이 대궐들에 들어온 것을 재앙이라 하여 사람들의 구슬이 시끄러운데 이것은 꼭 밖에서부터 날아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죄받은 자의 무리들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려고 대궐들에 던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심이 이와 같은데 하늘의 변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저 위복에 대한 말은 진실로 아뢰기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것에 대하여 아뢰는 것은 위복을 지고 있는 자들을 주력하기 위하여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상께서 혹 죄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랫사람이 문득 그를 위하여 구제하였기 때문에 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위복이 자행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경악에 있으면서 상에게 아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일렀다. 근래의 인심이 과연 험악하다. 그러나 조정이 크게 안정되면 근본이 견고해져서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3, 4척쯤이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7일 M술 첫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7일 M술 두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이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이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밤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이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군령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으니 종친이 무예를 시험할 때 참석했던 정승 장순성과 병조 당상을 명초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근래 별의
이변이 비상하다. 재변은 부질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늘이 꾸지람이 나타내는 것이 지극하다.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군령이 해이하기가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다. 장사를 닦아 밝히고 군령을 엄숙히 할 일이 바로 오늘날의 근무라 하겠다. 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일들을 마땅히 하나하나 거행해야 한다. 첩고는 급히 장사들을 모으는 것인데 전에 고형산이 병조판세가 되었을 때는 종일 첩고를 찼으나 장사들이 당황하여 몸둘바를 잃고 모이어 설리 장소를 몰랐으니 이것은 비록 대전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평시에 연습하지 않은 소치이다. 첩종의 경우는 조정조에서 이미 사용하였고 배조 때에도 이 종을 쳐서 출입번 군사에게 모두 갑옷을 입고 기다리게 하였으니 결코 하지 않고 말았다. 이것은 인심이 소유하는 일이므로 꼭 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할 때 이를 사용하려면 마땅히 장사들로 하여금 모두 불시에 교열하는 뜻을 알아서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열은 군사를 교섭하여 진법을 알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상의치니 거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수를 명하여 하기도 하는 것이다. 더구나 무반에 있는 사람은 의당 진법의 방미약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인데 평시에는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다가 전진에 나가서는 멀거니 있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 후로는 무신의 당상관, 당하관 및 선전관 등은 모두 부지런히 진서를 익히게 할 것이요. 모든 혁명 등의 일에 대해서는 불시에 전강하게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어느 혁명이 나올지를 모를 것이고 따라서 모든 것을 힘써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들으니 전날의 상세한 것은 후속록에 있었다. 혁명을 만들어 진법과 진퇴의 동작을 익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또한 평상시에 부지런히 익혀 놓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봉수의 이런 변방에 변이 생긴 뒤에는 역마를 달려서 보고하더라도 형세가 반드시 더딜 것이므로 9년마다 연달아 봉화회를 들어서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리는 것이니 이것은 실로 군사 기무의 중대한 일이다. 그런데 근래는 법대로 따르지 않아 적이 변경을 침범해 와도 사고와 오고를 드는 자는 전혀 없고 을의 평시에 쓰는 일거를 들고 있으니 이것은 수령들이 게을러서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도에서 폐기한 주의를 거듭 밝혀서 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금화 일로 말하면 골 안에 화재가 날 경우 을의 나인들로 하여금 끄게 했다가 나인이 끄지 못한 다음에야 선전관을 보내어 표신을 장수에게 하달한 다음 명령을 내려 끄게 한다면 너무 늦었듯 하니 또한 첩고를 쳐서 모이게 해야 한다. 무릇 군령의 일은 기가 있고 정이 있으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옛말에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에 있다고 하였다. 무릇 제사가 깨끗이 못한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고 군사가 정돈되지 않음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으니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장순선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근래 군령이 해이해지고 제사가 깨끗하지 못한 것 등의 일은 요즘의 폐단인데 상교가 매우 막 온당합니다. 첩고와 같은 것은 급한 일을 대비하는 것인데 창졸이 제때 모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본의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대내에 화재가 났을 때 대종을 치면 각사의 인원이 모여들어 차서를 잃게 되므로 도리어 시끄럽게 될 것이며 이 또한 법의 본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뜻을 모두 거듭 밝혀서 급한 일이 있으면 꼭 대종을 칠 것이 아니라 북을 치게 하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마아의 법은 후속록에 나타나 있는데 근래에 폐지되었으니 병조로 하여금 다시 밝혀서 거행하게 하되 때때로 전강하여 익히도록 권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봉수를 설치한 것은 관계된 바가 중대한데 다른 것보다 더욱 심하게 폐기되었습니다. 속히 거듭 밝혀서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중간에 폐기한 까닭을 찾아 군령에 의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해조의 장관이 시장에서 나온 뒤에 병조판서 유능보가 문과 조시의 시관으로 들어갔다.
전광 빌딩과 함께 제4, 1과 아울러 상위에서 다시 아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였다. 대신과 병조의 뜻이 내 뜻과 같으니 거듭 밝히는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0일 을이 축 두 번째 기사 대골들에서 종친에게 무예를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서성감 이승조와 전성부정 이이, 영화부수 이정주 등 3인을 뽑았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0일 을이 축세 번째 기사 밤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는데 꼬리의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팔도감사에게 유시하다. 근래 연달아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올해는 전보다 더욱 심하다. 애처롭게도 우리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서 구렁텅이를 메우게 되었으니 내가 어쩔 줄 몰라 걱정하는 심정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다만 깊은 구중궁굴에 들어앉아 있으므로 굶주려 부황난 형상을 친히 볼수 없을 뿐이다. 임금의 덕을 받들어 교화를 펴며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고 구활하는 계책은 감사와 수령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무릇 구황하는 계책은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기에 힘써서 온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활해 내야 한다. 그런데 수령이 보통으로 보아 넘기고 마음을 써서 진고하지 않으며 적발하여 아래어서 파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들도 내가 백성 걱정하는 뜻을 못받지 않고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밤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의 길이가 서너 척쯤이었고 흰 빛깔이었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1일에는 병인 네 번째 기사 흰머리가 지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예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의 길이가 이척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3일에는 무제인 첫 번째 기사 예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의 길이는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문과 조시도 요즘에 반드시 출방하였다. 강경관은 어느 날부터 개장해야 하는가? 세 군데의 거자를 합하면 600명이니 강경과를 속히 개장해야 한다. 다만 강경과를 개장하는 처음에는 그자들이 의례 모두 물러나 피하고 즉시 입강하지 않는데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대저 처음은 부지런하고 대가 쓰는 게으른 것이 사람이 보통 심리이다. 시관일지라도 처음에는 자상하고 나중에는 게으름이 없을 수 없으므로 시관에게 게으른 마음이 생길 때를 기다려 틈을 타서 하고자 한 것이다. 예의 때문에 늘 관문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니 초시 방목을 기준으로 차례차례 불러 들어오게 하되 만약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무과에서 부름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 예의에 따라 처벌하라. 그러면 그 자들이 스스로 감히 물러나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초시에 합격한 자가 더 읽고 강경에 들어가려는 속셈으로 문득 병을 핑계하여다가 글을 익히 읽은 다음에 와서 강하게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시에 있어서 균평하지 못한 일이다.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병이 아니면 허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라의 대일의 날짜가 다가왔다. 대관으로 과거 시험장에 들어간 자가 나온 다음에야 대일례를 거행할 수 있으니 강경을 속히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시속이 속히 끝내고자 하여 재촉에서 유생들로 하여금 조용히 생각해서 대답할 수 없게 한다면 인재를 많이 얻지 못할까 두려우니 세 군데로 나누어 조용히 시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뜻을 아울러 예조에 하문하라 하니 예조가 회개하였다. 문과 별시인 강경은 올해 두 군데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대리의 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세 군데로 나누어 강경할 일에 대해서 신들도 의논하여 개품하려 했는데 마침 하문이 계시니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또 강경할 때는 초시 방목을 기준으로 차례차례 불러들이되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시험 보이지 않는 것은 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으니 지금 그 법을 거듭 밝혀서 유생들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한다면 스스로 물러가 피해 있다가 틈을 엿보며 기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교가 즉 역시 지당하십니다. 중조실의 73권 중종 27년 9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청관 신원광이 강하던 내용에 따라 아뢰기를 열국 시대에는 사신을 모두 선량한 사람으로 모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정나라의 좌선에 이르러서는 사명을 잘 수행했다는 칭찬에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신으로 보낼 사람에 대해 현부를 가리지 않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중국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사신을 높이 대우하였었는데 지금은 관문을 닫아 걸고 달자를 대우하듯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그 도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한 이상 이르기를 사신으로 가는 일은 지극히 중함으로 마땅히 가려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상례의 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만이거니와 만일 질문이나 논란하는 일이 있을 적에 응대의 착오가 있으면 국위에 손상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특진관 조원계가 아뢰기를 전날 통사를 추구할 때 보니 모두 국왕이 사오게 했다고 일컬어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특별히 사오게 하는 일이 없다면 통사가 어떻게 사사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 일렀다. 사오는 일은 전에도 있었다. 근데 요즘은 인심이 간교하고 사특하여 공무역이라 빙자하고서 사무역을 자행하고 있다. 만약 사신을 가려서 보낸다면 이와 같은 일은 자연히 교찰될 것이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9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의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조실의 73권 중종 27년 9월 2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천둥 번개가 치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9월 24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평화도 증산 은산 삼화 상원 영류 중화 상천 자산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왔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거쳤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9월 25일 경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관상감의 단자를 보니 천둥치는 질변이 있었다 하였다. 8월은 천둥 소리가 거치기 시작하는 법인데 지금은 9월인데도 천둥 소리가 있다. 요즘에 질변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으니 군신 상하가 더욱 두려운 마음을 지녀야 할 때이며 걱정과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것이니 아니라 정사를 잘 시행하고 군령을 엄숙히 하는 것이 바로 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변방에 급보가 있다 하더라도 봉수로는 알릴 수가 없다. 그리고 첩고 이영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대내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이 전좌하고 신들이 모두 모인 다음에 칠 것이 아니며 내실을 시켜서 치더라도 즉시 모여야 한다. 전에 첩고를 칠때 보니 오랫동안 친 다음에야 모였는데 이는 지극히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이미 대신 및 해조에게 의논케 하여 이런 일들을 다시 밝히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군령이 이미 극도로 해이하여 장수는 명을 모르고 영을 모르고 사조는 영을 따르지 않으니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미리 연습해 두어야 한다 하니 영사정강필이 아뢰기를 경호년 외변이 있을 때 봉수가 알리지 않았고 안골포에서 접전할 때도 봉수가 알리지 않았으므로 그때 행의하여 추구했으나 주안만 본다 해서 끝내 취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수는 예나 지금이나 중대한 일인데 시행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국초의 때에 봉수가 경계를 늦출까 염려하여 남몰래 변방으로 하여금 시험 삼아 봉화를 들게 하자 5, 6일 만에 서울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한 달이 지나도 통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각별히 다시 밝히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태평한 것을 믿고서 군령이 해이해져서 봉수의 규율이 허술하니 신은 늘 걱정스럽게 여깁니다. 하고 대사한 황사우는 아뢰기를 천둥뿐만이 아니라 혜성은 바로 흉성인데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재변이 비상합니다.
상하가 마땅히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첩거와 봉수에 대한 일은 모두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다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인은 여기에 있지 않고 인재를 얻어 맡기는 데 있습니다. 만약 적격자인 장수를 얻는다면 모든 군령이 다잘 거행될 것이므로 자주 첩거를 쳐서 사람을 놀라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섭진도 자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장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은 지당한 말이다. 장수가 사절의 마음을 얻는다면 변방에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 지금은 무반의 일품인 사람이 없는데 나는 누가 장수가 될 만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상 이상의 가자는 전조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위에서 특가해야 할 일이다. 단 인물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단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평상시에 미리 무사를 양성해야 했다. 지금은 삼품 당상도 적은 형편이라 섭진하고자 하나 좌우장과 오위장도 부족하다. 무신이 지금보다 더 적은 때는 없었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요즘 천변만 잇따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마저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강 하류에서 어전을 치고 고기를 잡았다는 말을 못 들었고 다만 을사년에 잠시 고기잡이 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괴이하게 여기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강 하류에만 어전을 치고 고기 잡을 뿐 아니라 두목포 상류에서는 행인들이 옷을 벗고 건너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부연 괴는 제이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저축은 한결같이 비었고 관고도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올해는 팔도가 흉년들었는데 그 중에 전라도가 더욱 심하여 내년의 종자도 준비할 계책이 없습니다. 내년의 연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종자가 없다면 백성이 힘을 쓸 곳이 없게 될 것이니 그 도에서 올려보내는 곡식을 그 고을의 수령에게 벼로 바치게 하여 내년에 종자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신에게 장명을 특가한 일에 대해 아랫사람이 감히 아무는 장수를 삶을만하고 아무는 당상을 삶을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반들은 무단히 갑작스레 관직과 품질을 높여서는 안 되지만 침체된 자를 많이 소용하여 직을 잃지 않게 한다면 국록을 허비하는 것 같기는 하나, 이 또한 인재를 배양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이 한 가지 일을 아뢰려고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신이 경오년에 예조판서가 되었을 때와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화하겠다고 자칭하면서 국록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은 그 사람이 진실로 귀화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절도사의 공문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온 것을 물어보니 모일에 외령부에서 출발하여 모처를 거쳐 모일에 서울에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이 적이 변방에서부터 곧바로 서울에 이르도록 한 번도 구집한 곳이 없었다는 것을 지극히 경악스럽고 회개하게 여기고서 즉시 역을 통하여 내려보내고 나서 그 권한을 조사하여 올리게 한 다음 신이 마침 다른 직책에 옮겼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귀화했다고 일컫는 자들이 문천, 덕원, 홍원에 와서 살면서 강원도 홍천, 흡곡, 고성, 간성에 침입하여 고기 잡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다가 점점 불어나서 경기 마정까지 흘러 들어오더니 지금은 충청도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제 마음대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되 군현에서 부역을 시키려 하자 갑자기 거친 마음을 발라여 폐언을 마구 찌그림으로 수령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치부를 조사하여 그들이 와서 살기 시작한 연호를 계산해서 산 지가 오래된 자에게는 그 군역을 정해주고 전세도 거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귀화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옛일로 본다면 이적이 중국에 가득히 퍼져 살면 종말에는 반드시 큰 화가 되었다. 마땅히 수령으로 하여금 그 호구를 살피고 뿌리를 찾아서 횟수를 따져 군역을 정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귀한 사람으로서 올바로 곧바로 서울에 다다르는 일은 옛날에는 못 듣던 일이다. 여전히 마땅히 살펴야 한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귀한 사람으로 각도에 와서 사는 자로 지금 추세해야 하나 조여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서서히 그들이 나온 연호를 신문하여 고조나 정조 때부터 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군역을 부과하되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며 사는 자는 죄 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급박스럽게 추문하여 반드시 배단이 있을 것이니 자연스레 추문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다 하였다. 특징관 주 윤손이 아뢰기를 매독은 오랑캐의 이름이었다. 육진의 주장이 되어 지난해 이곳에 와서 우리 관관을 욕보였고 또 대동하군 사람이 도사가 탈 말을 빼앗아 타고 갔습니다. 그들의 사나운 행동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심천 야인들과의 결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전 같지 않아 어떤 때는 진작을 능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의 일을 들어보아도 예정만 못하여 관원이 나와 앉아서도 외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나라에서 정포를 줄 때는 심지어 던져버리고 받지 않는 자도 있었다고 하니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거만하고 사나움이 이미 극에 달하고 있으니 무엇으로 제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광필은 아뢰기라. 신도 지난해 들은 말이 있사오나 모두 상께 아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웅천과 제포에는 별도로 양장을 가려 보내는 것이 지금의 근무입니다. 그리고 오랑캐를 대원하는 방법은 일체 너그럽게 했어도 안 되고 또한 일체 다급하게 했어도 안 되며 중도에 맞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일렀다. 이적을 대우하는 일은 너무 후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박하게 해서도 안 된다. 너무 후하게 하면 거만해지고 너무 박하게 하면 돌아선다. 그리고 양장을 가려 보내는 일은 과연 마땅한 일이다. 또 들으니 남방 사람들은 외적을 하찮게 보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적을 어떻게 하찮게 볼수 있단 말인가? 적을 하찮게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밤 서방에 번개 쳤다. 구름이 많이 끼어 혜승이 보이지 않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6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몸소 주 다례를 거행하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6일 신내 두 번째 기사. 밤 유성이 헌원성에서 나와 동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네 다섯 척쯤 되었고 붉은 빛깔이었다. 또 북두성에서 나와 북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한 장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또 오거성에서 나와 필성으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또 유성이 삼성에서 나와 구류성으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서 네, 다섯 척쯤 되었고 묽은 칩깔이었다. 또 유성에서 나와 남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5, 6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또 필성에서 나와 천창성으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한 장쯤 되었고 붉은 빛깔이었다. 꼬리의 광채는 크고 곧았는데 점점 굴곡을 이루더니 얼마 있다 구름으로 변하여 한참 만에 없어졌다. 또 묘성에서 나와 첨균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길이는 5, 6척쯤 되었고 붉은 빛깔이었으며 꼬리 밑의 광채는 곧았는데 얼마 있다 구름으로 변하여 없어졌다. 별똥별이 비 오듯 하였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는데 꼬리 길이가 4, 5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춘추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지평 채무역의 아뢰기라. 근래 1소와 2소의 감시관 등이 4일이 되도록 굳게 사직하고 있습니다. 부제와 심언강이 경련해서 1소와 2소의 시관이 정시에 와서 명지를 나누어 주지 못하여 그자들이 명지를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고 하니 감시관 권예 송인수 성운 소붕 등이 이 때문에 비염하였다. 신들은 들으니 이소는 명지를 나눠줄 때 유생들이 먼저 받으려고 다투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지러웠으나 끝내는 일일이 다 지급할 착오가 없었습니다만 일소는 명지를 나누어줄 때 혼란했었기 때문에 자기 명지를 잃어버린 자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명지를 훔쳐서 봉서를 떼어버리고 올린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술책이 즉시 드러나서 시관이 즉각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대체로 시험장 안에서는 허술하거나 강교한 일의 발생은 없었으나 다만 제때 명지를 나눠주지 못함으로 하여 거자 중에 명지를 잃어버린 자들이 한두 사람 아니었습니다.
일소에서 차고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에서는 처음에는 어지러웠으나 끝내는 차고된 일이 없었는데 양사가 4일이나 굳게 사직함으로 듣고 보기에 요리 소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대례를 치를 일이 임박했고 강경은 중대한 일인데도 이 때문에 물리고 있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차고 여부를 분변하여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1소와 2소에 차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변하여 아뢰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2소는 차고된 일이 없고 1소는 차고가 있다 하나 대간을 채직할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부제학 심언광은 대간이 1소를 전담하였었다고 아뢰었고 헌부도 1소에 차고가 있고 2소에 차고가 없다고 분변하여 아뢰었으니 장령 성윤과 정은 소봉은 채직해야 되겠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9월 27일 MCN 두 번째 기사 밤 유승이 삼성의 아래에서 나와 동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한 장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또 유승이 삼성에서 나와 천장성으로 들어갔는데 길이는 5, 6척쯤 되었고 붉은 빛깔이었다. 또 북두성에서 나와 간방으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한장 남짓하였고 흰 빛깔이었다. 또 유성이 오거성에서 나와 필성으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5, 6척쯤 되었고 붉은 빛깔이었다. 또 문창성 곁에서 나와 간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길이는 한장 남짓했고 흰 빛깔이었다. 또 유성이 유성의 위에서 나와 손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길이는 7, 8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또 묘성에서 나와 천균성으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5, 6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그런데 광적이 서로 연결되었다가 얼마 있다 없어져 변하여 구름이 되었고 혜성이 묘방에 보였는데 길이가 4, 5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9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비상한 데다가 혜성마저 더욱 괴이하니 마당에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반성해야 할 때이다. 지난번 경연에서 듣기로는 전일 궁전에 날아 들어온 꿩은 깃과 날개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었다고 하니 이는 천변일 뿐만 아니라 인변인가 더욱 염려스럽다. 인심이 간교하고 엄엄함이 이와 같으니 조정의 상하가 진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9월 2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최중홍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백령을 사헌부 장련에 김광진을 사관은 정안에 제수하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9월 2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다. 길이가 4, 5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9월 2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오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9월 28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귀성 철산 순안 영변 평양 중화 용천에 크게 천둥 치면서 우박이 오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9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9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다. 길이가 4, 5차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10월 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밤 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10월 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22일 중궁의 탄일 하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중궁의 탄일 하례는 평시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제 부묘는 했으나 국휼이 겨우 지났고 길복을 착용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으니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사실은 논한다. 이 전기를 보면 성상의 정성스러운 효도가 지극하시어 추모하는 마음이 끝없음을 알수 있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10월 2일은 병자 두 번째 기사 담제를 위해 창덕궁으로 나아가다. 진조실어 73권 중종 27년 10월 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상인 효경전에 나아가 전역 상식을 올리다. 춘조실록 73거 중종이 17년 10월 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해승이 나오다. 묘방에서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4~5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2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한머리가 지다.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효경들에 나아가 의리에 대로 담제를 행하다. 세자가 아헌내를 행하였다. 상이 이어 아침 상식을 올리다.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효경전에 입번한 종친 내관 참봉 반감 별감 등에게 각한 작업씩을 주고 중의 위는 동서반의 상당한 직이 권리성 나는 대로 소용하라. 그리고 반감 별감 수복 등각 차비인들에게는 연한을 정하여 부역에서 풀어주라.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헌납 김기와 지평 채무역의 아래기라. 신들은 문과 별시의 감시관으로 성소에 들어갔는데 시장 안에서 공방 서리가 구타당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시관과 함께 앉았다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경악스러워 즉시 아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복미관 권귀원이 구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람들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다시 응판관 박광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도 복미관 권귀원이 구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사를 시켜 추구하라는 뜻을 일찍이 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으니 그를 구타한 사람은 바로 이존소이라고 합니다. 그때 시험장에 들어갔던 사관과 지동관 등은 귀원이 아니라 조손이 공방사리를 구타했다고 하니 이들 두 사람을 한 곳에 모아 그 실정을 고열해보면 사건이 귀열될 수 있을 것이고 끝내는 애매하게 죄를 받았다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두 사람을 의금부에 내려치고 하라. 춘추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3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장순손 우의정 한효운 좌참찬 홍언필 우참찬 손주 등이 빈청에 나아갔다. 예조와 병조 당상도 전수 다 모였으니 제사 마치는 일 등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 위해서였다. 광필 등이 아뢰기를 그래 제변이 연달아 일어나서 없는 날이 없는 데다가 요즘 성변은 지극히 경악스럽고도 밤새 비류하는 등 하루도 안정된 데가 없으니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겨울철로 접어든 뒤에도 우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겨울 우레는 큰 변입니다. 신들이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 할 일은 없고 이와 같은 재변만 있으니 지게 이기가 곤란해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재변이 있으면 상하가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반성할 뿐이지 대신을 채직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이어 정광필 등이 병조 당상 판서 윤은보 참판 윤임 참의 채색을 참지 남세웅 등과 아뢰기를 봉수에 대한 일은 전에 이미 하교하셨는데 그날 신 정광필의 자칭을 말한다. 마침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늘 국가에서 봉수를 설치한 것은 범연한 것이 아닌데 이제는 그 본위가 모두 폐지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경호년에 외적이 웅천에 들어왔는데도 보고되지 않았고 성종종 때 나사종의 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보면 봉수의 설치는 거칠의 일뿐 옛뜻은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은 병조가 변방 사람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 절목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고 예조 당상 판서 김안노 참판 심언경 참의 윤계 등과 아뢰기를 제사 지낼 때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 일에 대해서도 전교가 있었는데 신들이 근래 태묘와 문소전 제사 때 보니 숙찬을 진설하는 사람들이 착용한 화자가 깨끗하지 않았고 그리고 깔방석은 모두 들어와서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해조에게 절목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제관에 차임된 관원 등에게도 술을 마시지 말라고 엄중히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3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국조보감을 보니 태종이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진에 나아가 담제를 지내고 항공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태종께서 태조의 상을 마쳤을 때이다. 전에는 가유와 동악이 있었으나 하지 못하게 하고 항공만 했을 뿐이다. 11일 태묘에 부재한 뒤에 즉시 문소진에 제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태종이 문소진에서 담제를 지냈다고 했다면 문소진은 바로 혼전인데 지금의 문소진과 성격이 다른 것임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제를 지내자마자 태묘에 행사하지 않고 바로 원묘에 나가 제사 지낼 리가 만무합니다. 태종조에는 이런 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 곳에 제사 지내려 하였으나 수행하는 신하들이 조금이라도 조급한 마음을 지니면 신을 받드는 도리에 크게 어긋날까 걱정입니다. 11일에는 태묘에 제사한 다음 신주를 승부하고 15일에는 원묘에 제사하면 일이 순조롭고 예에도 무리가 없게 됩니다. 더구나 15일에는 문소진에 직접 제사한다는 명을 이미 내리셨으니 큰 용고가 있지 않으면 날짜를 물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고 좌의정 장순손과 우의정 한효운의 의논도 그와 같으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김선을 강원도 관찰사에 지수하다 특지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강원도 울진 동래 장기 언양 대구 하양에 지진이 일어나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5일 괴묘 첫 번째 기사 간호니 아래기를 효경전의 참봉, 내관, 반감, 별감 등이 각각 가자를 받았는데 세 등급을 뛰어넘어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때의 특혜이긴 하나 관작과 상사는 임금으로서 마땅히 중히 여기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내관 두 사람은 친히 가선대부의 가자를 받았고 두 사람은 친히 동정대부의 가자를 받은 것은 지극히 외람되니 개정하소서. 내관으로서 가선대부를 받은 자는 박강과 이인수이고 통정대부를 받은 자는 황치영과 윤년손이었다. 하니 전교하였다. 자궁된 자가 친히 가자를 받은 것은 개정해야 하지만 당 하관의 가자는 문제되지 않으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밤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팔도의 감사, 병사, 수사 등에게 유시하였다. 그들의 음량이 자례를 상실하고 건상의 도수가 틀려서 천재와 물괴가 잇따라 나타나므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큰 것만을 지적해 말한다면 혜승의 변이 여러 달 동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겨울철이 되었어도 천둥번개가 여름처럼 치고 있는 등 하늘이 변기를 보임이 날로 심각함에 따라 인심이 불척하기가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고 나타남과 음미함은 백을 같이 한 것인데 재변이 어찌 까닭없이 발생했겠는가? 깊이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니 진실로 조심스럽고 두려워진 것이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처음 재변을 만나게 되면 매우 두렵게 여기지만 오래 두면 보통으로 보아 넘기는 것이 상례이다. 상하는 재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닐 것이요.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각기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백사와 업제들은 더욱 삼가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하지 말라. 근래의 전곡을 지키는 자들을 보니 도둑질하고 바꿔치기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으며 실정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하는 등 조정을 속이면서 조금도 부끄러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제4가 차지라 칭탁하고 세금을 멋대로 징수하고 있으니 백성이 받는 폐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서울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외방이겠는가? 수령 첨사 만우가 된 자는 백성의 고혈을 긁어내고 군졸들을 침탈하여
권기 만을 잘 생김으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염치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범하고도 은사 되기를 바라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장어와 도둑 등의 일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위조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물관 사전하여 면죄되기를 바라는 길을 막겠다. 대체로 군자가 재변을 만나면 매우 두려워하면서 큰 화가 닥칠까 두려워하지만 소인은 재변을 다행히 여기고 화를 즐거워하면서 그 죄를 면하려고 하니 군자와 소인의 마음이 현격하게 다르다. 그러니 재변을 만난 때는 더욱 강경한 무리를 막아 내가 재변을 삼가고 두려워하는 뜻에 맞추기 바라노라. 전조실화 73권 중종이 17년 10월 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양의장 정광필 좌의정 장순순 우의정 한용운 좌참찬 홍언필 우참찬 손주 등이 아뢰기를 요즘 천변 때문에 이미 사면했는데 또 지난날의 번개와 내생이 여름철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시령이 어긋나니 매우 경악스럽고 두렵습니다. 신들이 지금 와서 아뢰려니 실로 아래 사람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때문에 지게 있기가 미안하여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해삼과 겨울 우레가 잇따라 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일에 반드시 불러들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상하가 마땅히 경계하고 반성해야 한다. 어찌 꼭 정부의 관원을 모두 채직하여야 재변에 응하는 것이 되겠는가. 사면하지 말라 하였다. 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들으니 호주가 지금 국가의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사에게 좀 남는 면포와 유밀 같은 물건을 거두어들여 백성들에게 쌀로 바꾸게 하여 예빈시와 광흥창에 올리게 하였는데 그 수는 2만 석으로 내년 백간의 복록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들은 민간이 기근에 허덕이는 이때 이런 것으로 하여 더욱 공공이 가중될까 두렵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있더라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뜻은 성종조 때에는 흉년이 들면 복록을 재감하되 어떤 때는 1석을 감하고 어떤 때는 2석을 감하였습니다. 지금 종친이 600여인이니 1석씩 감한다 해도 곧 600여석인데 게다가 조사로서 녹을 먹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 사람들에게서 각각 1석씩만 감해도 1등직에서 감하는 게 1천여석이 되고 연하의 2, 3등직을 재감하면 나라에 남아도는 쌀이 2, 3청석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여 실농된 각 고을의 전세를 낮추고 수령에게 전세를 배로 받아들이게 하여 종자로 지급하게 하고 구왕하게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록을 감하자는 것은 야박하고 인색한 듯하나 이것은 부득이한 조처입니다. 호주에서 금방 이것으로 공사를 마련했으나 아직 개품하지 못하고 있는데 호주에 함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였다. 반정한 뒤로는 흉년이 들면 조건의 복록을 삭감하기를 의논하여 감하려고 하였다가도 감하지 못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호주로 하여금 복록을 감한 전례를 삼가 아래게 하라.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6일에는 경진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 일을 하려했으나 연하지 않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6일에는 경진 네 번째 기사 구름이 끼어 혜생이 보이지 않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7일에는 신사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감사는 한 지방을 전제하는 사람으로 그 소임이 지극히 중대합니다. 그러므로 도내의 수령 중에 상피할 경우가 있으면 아래 지위에 있는 자라 채직하는 것이 법이나 지금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상께서 수령을 맡고 보내는 배단을 깊이 염려하여 수령을 채직하지 않고 강릉부사 허괭의 아내가 최중홍의 첩의 동생이었다. 강원도 권제사 최중홍을 채직하였습니다만 수령 때문에 도우주를 채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중홍을 보내소서.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 김선은 가선대부에 올리기는 합당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또 금년은 흉년이 든 관계로 모든 사명에 일체 보내지 말라는 교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상심하는 최전을 탕량할 경찰관을 보내야 합니다. 저 최전은 민정과 경계가 들쭉날쭉하여 부득이 전부를 모아 탈양하고 흙을 쌓아 경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배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때 탈양할 적에는 반드시 풍년을 기다려서 하였던 것은
바로 그 배단을 생각해 쓰였으니 경찰관을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아랫말이 이러하니 감사를 채직하는 여부에 대해 사관을 보내어 대신들의 의논을 모으게 하겠다. 그리고 김선은 당상에 오른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가슴을 올려준 것이지 지금 고칠 수 없다. 봉상시의 최전을 타령할 경찰관을 보내는 일은 지금은 보내지 않기로 하겠다. 은조실의 73권 중종이 17년 10월 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의 의논드리기를 상시의 법예로 말한다면 아래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비해야 할 것이니 헌부의 의논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금년은 너무 심한 흉년이 들어 수령을 맡고 보내는 배단이 매우 클 것입니다. 상께서 관찰사를 채직한 것도 당연코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미 채직을 명하여 다른 벼슬에 제수하였으니 새로 제수받은 사람이 혹 직책을 감당할 만하면 다시 중홍을 임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좌의정 장순손과 우의정 한효운도 의논드렸다. 배단이 되는 일로 본다면 상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관찰사와 수령은 본뒤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세운 것입니다. 감사를 채직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상의 의논을 따르소서.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기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8일 임어 첫 번째 기사.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는 마땅히 다른 바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정일품의 복록을 감하지 않고 다만 종친과 문무 백관 동서반 종일품 이하 종육품 이상의 복록을 감하겠으니 이 뜻을 정부 난관을 불러 대신에게 이르게 하라. 그리고 녹봉을 감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대신들이 부득이 아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랜 데에 따라 복록을 감한다는 뜻을 조정으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라. 준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8일 임어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2품 이상의 복록은 어제 이미 다 지급하였고 3품 이상의 복록은 오늘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급한 복록은 환수할 수 없으니 내년 봄부터 등급별로 감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73권 중종이 27년 10월 8일 임어 세 번째 기사 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는데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유성이 척성에서 나와 서방 하늘가로 돌아갔는데 붉은 빛깔이었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8일 MO 네 번째 기사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번 이 거둥은 마땅히 이틀 밤을 유숙해야 하니 입지군사는 행제소의 예의에 의하여 칼을 차고 각자 자기가 입지한 곳의 앞에 서서 잠깐도 떠나지 않도록 병조와 도총부로 하여금 단속하게 하라. 북문의 밖의 군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상이 장덕궁에 나아가 제숙하였다. 내일 동가를 고하는 제의를 지내기 위해서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9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옛날밤 초저녁에 부엉이가 근정전 지붕 위에서 울었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진씨 초각의 상이 동가를 고하는 제의를 이해대로 지내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상이 주다리를 몸소 고용하였고 또 저녁 상식을 올리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의주에는 신 열을 지송할 때 규를 잡는 것과 규를 놓는 것만을 일컬었고 복색을 일컬지 않았으며 또 승교 절차도 없으니 그대로 면복을 입고 걸어 나가야 하는가?
본가를 구하는 제2의 면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대로 면복을 입어야 하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리고 종묘에서 내려올 때는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하니 정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문은 모르겠으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면복은 제복입니다. 그러므로 지송할 때와 종묘를 내려올 때는 원유관과 강사포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신녀가 나오기 전에 상께서 먼저 악좌에 나가서 승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또 정원에 전교하였다. 종묘를 내려갈 때는 원유관과 강사포를 착용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다. 다만 의주에 면복으로 동가를 고하는 지혜를 지낸다 하고 다시 복색에 대해서는 이끌지 않았다. 그러므로 면복 차림 그대로 지송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그래서 하문하는 것이다. 지금 정원이 당연히 원유관과 강사파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아랜대로 하라. 준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상이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소교를 타고 악차에 나아가 신녀를 지성하고 그 길로 악차에 나아가 내관을 시켜 세자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세자는 면복으로 지성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또 내관을 시켜 시강원에 하문하니 아뢰기라. 의주에는 복색에 대하여 일컬어지지 않았으므로 진달할 바를 알 수가 없어 예조에 물어 보았더니 예조가 당연히 면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복을 지송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그 말을 듣고 실리 하였음을 뉘우치고 제3 차탄하였는데 그 소리가 악차 밖에까지 들렸다. 또 내관들에게 이르기를 시광은 이미 예조에게 물어서 아랜 것이다 하고 즉시 정원에 전교하였다. 나는 정원이 아랜대로 원효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지송했으나 세조는 예조에 물어보고서 면복으로 지송하였으니 이것은 크게 착오된 일이었다. 하문하였을 때 정원이 당연히 예관에게 물어서 아뢰었어야 했는데도 억척으로 망령되게 아뢰었기 때문에 잘못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지송한 것이다. 이제 종묘로 내려갈 때는 면복으로 고쳐야 하는가? 그대로 원유관의 강사포 차림을 해야 하는가? 속히 예조에게 물어서 아뢰라. 사실은 논한다. 상이 제3 탄식하는 것 이를 보면 상께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여 거둥의 잘못이 없게 하려는 뜻을 알수 있다. 상이 정원에 하문하였을 때 정원이 예조에게 자세히 물어서 아뢰었어야 했는데 반대로 억척으로 아뢰어 상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으니 정원은 끝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세자가 훨씬 낫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내관 등에게 일렀다. 마땅히 면복으로 고쳐야 한다. 잘못된 일을 어떻게 그대로 따를 수 있겠는가?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주서 이 몽량이 예조로 달려가 물어서 아뢰기라. 면복으로 동가를 구하는 지위를 지내고 그대로 면복 차림으로 지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묘례도 마땅히 면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색에 대해서는 일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비록 원효관과 강사포로 잘못 지송하기는 했으나 막묘리에는 면복으로 행하지 않았으나 안 되니 이제 마땅히 면복으로 고쳐 착용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면복으로 고쳐 착용하고 선인론을 거쳐 곧바로 종묘의 제실에 나아가 조금 쉬었다. 춘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정원에 물으면서 예조에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은 뜻은 어제 이미 원효관과 강사포를 착용하시고 거동하셨으므로 오늘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억척하여 입게 함으로써 상으로 하여금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작은 일이면 대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큰 일이므로 대죄도 할수 없습니다. 지극히 황공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분명하게 예제에 물으라고 전교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으면 정원이 대답해야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예제에 물어서 아뢰었어야 했는데 억척으로 망령되이 아뢴 것은 과연 잘못이다. 그리고 면복이라도 방심 공력은 바로 제사를 올릴 때에 입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내려오는 때이므로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망묘리가 재리와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 신명과 접촉하는 것이니 방심 공령을 작용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속히 예관하게 물어서 아뢰라. 하니 정원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리라. 이것도 큰 제사이니 한결같이 방심 공력을 착용해야 마땅할 듯합니다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8번째 기사 상이 제의전에서 나와 묘전 동문 밖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막 묘례를 거행하고 예를 마친 다음 제전으로 돌아왔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9번째 기사 예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을 을요 첫 번째 기사 상이 면복 차림으로 예 이대로 부묘제를 거행했는데 세자가 아헌하였다. 윤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1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라 슬퍼하고 난 뒤에는 피로가 매우 심할 터인데 15일에 또 문소전에서 제사를 지내신다면 상의 체력이 더욱 지치실까 두려우니 다시 뒷날을 가려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니 전교하였다. 제사날이 이미 정해졌으니 몸이 지쳤다고 해 물릴 수 있겠는가?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1일 을요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라 강원도 관찰사 김선은 본래 인망이 없는 위인으로 전에 좌승지로 있었을 때에도 여론에 협조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선대부의 가제는 바로 조정의 중한 품계인데 단지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그 직위를 제수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유생이 강경할 때 장막으로 막는 법을 만든 것은 시관으로 하여금 누가 들어와서 강하는지를 모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시 때의 방차에 의거하려 하니 잠옷 장막으로 막는 본의에 어긋납니다. 전례를 따라서 싸니 전교하였다. 김선은 승지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선대부에 특진시킨 것이니 이것은 나의 처음 뜻이다. 그러나 관찰사도 통종대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니 가선대부는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강경하는 자가 다투어 서로 미루면서 곧바로 강경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시의 방차에 따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초시의 방차에 따라 차례로 들어오게 한다면 과연 장막으로 막는 뜻과 서로 어긋나니 아랫말이 지당하다. 상이 근현들에 나아가 음봉리회를 행하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1일 을요 네 번째 기사 백관이 권정리회로 하례를 행하다. 중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1일 을요 다섯 번째 기사 사면령을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묘의 예는 중대한 일인데 그날에 임박하였으니 정성을 다하여 하고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모든 죄수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나 소자가 외람되이 보위를 이어받은 후로 견딜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고 부모를 여인 슬픔이 바야흐로 깊더니 어느덧 상제가 끝이 났다. 그러므로 가정 11년 10월 11일 황비 소위 흠숭 정현 왕후의 신주를 친히 태묘에 올려 모시고 정결한 제사를 밝게 올린 아름다운 의식을 갖추 베풀었으니 이것이었지 나한 사람만이 누릴 아름다움이겠는가. 실상 사방 백성들과 함께 경사로 여길 일이다. 모든 무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어 그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야 하니 잡범과 사제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고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각각 한 작업씩 더하고 집사자들에게는 한 작업씩을 더해주라. 또 삶과 따뜻한 전식으로 태실에 올려 편안히 받들어 모셨으니 이 복록을 온 백성과 함께 보존하도록 큰 은택을 내리는 바이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1일 을요 여섯 번째 기사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5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1일 을요 일곱 번째 기사 우박이 오고 천둥이 치다. 진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1일 을요 여덟 번째 기사 경상도 인동현에 천둥이 치다.
준조출력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1일 얼류 9번째 기사. 태묘에서 막 제례를 올리는데 부엉이가 태묘의 바깥 소나무 숲에서 울기 시작했는데 제례가 끝나자 부엉이 울음도 그쳤다. 춘조실록 73권 6종 27년 10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묘청에 부재한 다음 당상과 난관들에게 가자하기도 하고 차등에게 물품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준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즘 들어서 곡물에 충난 것이 많으니 장수하지 않을 수 없다. 징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잇따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데 갑자기 독초가 징수하며 이 또한 백성을 학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풍년이 들면 환징하도록 각사는 승전을 받들라.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동쪽에서 번개치고 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는데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준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삼가현에 천둥치다. 준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는데 꼬리 길이가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건방에 천둥 쳤고 동방에서부터 서방까지 하늘에 흰 운기가 퍼져 있었다. 진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4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성질사로 갔던 방윤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준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4일 무장 두 번째 기사 구름이 많이 끼어 혜성이 보이지 않았다. 오시 태백이 미방에 나타났다.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이 문소정과 연안전에 몸소 제사 지내다.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는데 꼬리 길이는 서너 척쯤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미시 동방에 무지개가 보이다. 춘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일 전시에 출입할 때 풍악을 울리는 일은 전례에 의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모화관에서는 지금 바야흐로 천변이 있는 때이니 처서는 안 된다. 악공과 기녀를 동원하지 말라고 미리 예조에 유시하라. 준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혜성이 묘방에 나타났다. 꼬리 길이가 2~3척 되었고 흰 빛깔이었다. 춘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이 권장전에 나아가 글재를 내었다. 문과 전시다. 한 광무가 삼공을 신임하지 않은 것과 성주 득현 신송을 논하게 하였다. 모화관에 거동하여 무사를 시험 심홍 등 13인을 뽑았다. 준조실록 73권 중종이 17년 10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라. 오늘 내린 비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일기가 엄선하여 지난밤부터 비가 오기도 하고 개기도 하더니 동가할 때 이르러 큰 비가 다시 왔습니다. 예조가 아뢰지 않은 탓으로 법가의 행차와 조정 백간으로 하여금 옷이 젖어 위의를 잃게 하였으니 치고하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구름이 많이 끼어 혜성이 보이지 않았다. 오시 태백이 미방에 나타났다. 준조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영의정 정광필 저하의정 장순성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요동 대인이 지휘 등 3인을 파견 이들의 의순관에 머무면서 지금 위화도와 원직도 두 섬에 와서 사는 중국 사람을 추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성의가 매우 지극하니 의리상 요동 대인 및 어사 등에게 치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작성하고 인정으로 줄 물건을 참작하여 뒤따라 들여보내야 마땅할 듯합니다.
외주에 머물러 있는 GB 등에게는 변장의 뜻이라는 것으로 먼저 인정을 주고 또 다례와 연회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접대하는 일은 모두 신도에서 수포해 갈때 예의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특이한 조처에서 취해진 것이므로 접대하는 예도 마땅히 특별히 해야 하니 불가불 조명으로 별도의 사례와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례할 물건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려가게 해서 감사와 이 화종으로 하여금 선물을 헤아려 적당히 조치하게 하고 별도로 조관을 보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 주는 것이 정례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매우 갑작스러워 진실로 때에 맞추어 도달하기가 어렵겠으니 그곳의 도사로 하여금 별도의 연양을 빨리 베풀어 주게 하소서. 이어 요동의 어사와 대인이 사리에 매우 밝고 피차의 이해를 개선하여 특별히 관인을 파견, 극진한 조처를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변방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것을 금지하고 한편으로는 하국에게 성신을 보였다. 그래야 두 나라의 변방이 편안하게 해주었으므로 우리 전하가 감격하고 기뻐함에 특히 깊어 이렇게 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인들이 우리 고을에 와 머물면서 여러 날 동안 일 보느라 수고가 많았는데 보답할 것이 없어 간략하게 남아 약간의 물건을 가져왔으니 행비의 보탬이 되기 바란다. 뜻은 후하지만 물품은 박하니 다만 뜻으로 받아주기 바란다 하게 하소서. 이같이 한다면 일이 편리하고 또말 또한 순할 것입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여. 진조실로 73권 중경 27년 10월 18일 MZ 두 번째 기사. 정원이 경연 나아갈 것을 여쭈니 전교하였다. 한일의 정세가 조금 있으니 위에서 다시 전교가 있기 전에는 아뢰지 말라. 진조실로 73권 중경 27년 10월 18일 MZ 세 번째 기사. 혜승이 묘방에 나타났는데 형체가 지극히 작아 꼬리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옷이 태백이 미방에 나타나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18일 MZ 네 번째 기사. 이날 문과에 출방이 있었다. 8인을 뽑았는데 생원 이현당이 1등이었고 그 중에 유학 강응태도 들어있었다. 응태는 진주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악질을 앓자 손가락을 잘라 태워서 약에 타주니 그 병이 즉시 나았다. 금상 11년의 일이었다. 그 소문이 위에 알려져 정려하였다. 그의 아버지 관도 효행으로 종표되었는데 과거에 급제하자 늙은 어버이를 위하여 걸군하여 사천 현감으로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래서 경의 사람 모두가 그들 부자를 세효라 지목하고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준종실호 73권 중종 27년 10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구름이 많이 끼어 혜승이 보이지 않았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1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영천군의 천둥이 치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2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공조는 비록 한관이라곤 하나 곧 육경의 하나인데 참의가 골석 중에 있다. 서울에서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지금은 마침 농한기이니 외방의 수령도 아울러 의망하도록 하라 하니 이조가 경주 부윤 김계우를 의망하였는데 계우에게 낙점하였다. 중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2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김선을 강원도 권찰 사이에 김계우를 공조 참의 이수동을 경주 부윤에 제수하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밤 근방과 곤방에서 천둥과 번개가 쳤다. 구름이 많이 끼어 혜승이 보이지 않았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20일 갑오 네 번째 기사 경상도의 안동부에 천둥치다. 진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즘 풍안증이 있어. 이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붓고 아프다. 이제 약을 하문해야겠으니 내 의원 간은 하종회와 홍침을 불러 맥을 본 의녀의 말을 듣고 나서 합당한 약을 올리게 하라.
준조 7월 73권 중종 27년 10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일은 중궁의 탄신일이다. 문안할 일에 대해 의정부의 육조에게 유시하라. 윤조실의 73권 중종 27년 10월 2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경주부윤 김계우를 까닭없이 채임했고 남원부사 대두남과 영예부사 변성을 또한 서로 바꾸었습니다. 수령을 맡고 보내는 행사는 평상시에도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게 되는데 더구나 이런 흉년에는 백성에게 폐단이 많이 더욱 많게 됩니다.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였다. 부연 중에는 참의 합당 사람이 지극히 적다. 그리고 지금은 농시가 아니니 수령을 채직할 만한 때다. 그래서 외이민 사람을 주의하도록 정부에 했더니 이조가 부연을 참의 공조 참의를 말한다. 망에 주의했기 때문에 낙점하였다. 그러나 남은과 영예는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